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주목할 이슈는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에서 이제 서비스업 지표와 이제 고용 지표가 예상외보다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일단은 기준금리에 대한 컨센서스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24년 내년 1월 기준금리가 4.17에서 4.41로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후퇴하는 등 지수에 일단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좀 작용했었죠. 1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보게 되면 각국의 이제 그 금리 인상, 조기 인상,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 기대감, 중국 경기 회복, 반도체 업황 개선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어느선 2200선에서 2500선 부근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흐름 등이 지난 주말 미국의 이제 그 고용 지표 등이 좋게 나타나면서 일정 부분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행 PR 한 12.5배 정도로 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좀 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코스피 3200, 3300선 때 밸류에이션 레벨 수준까지 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가 2480에서 2500선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까지 온 상황에서는 일단은 시장이 좀 부담을 느끼고 일정 부분 좀 차익 매물을 좀 줄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기존에 좀 올라왔던 종목군보다 이미 좀 많이 빠져 있고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지는 종목군들로 집중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낙폭과대 실적 개선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볼까요? 네,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종목은 LGU 플러스입니다.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작년 이제 그 4월 달에 14,800원이 이제 고점이었었고 올해 1월 달에 꾸준하게 12,000원대를 주가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11,000원대까지 좀 밀린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할 만한 이유는 올해 이제 기대 배당 수익률이 약 6.3% 정도까지 주가가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밀리지는 않는 그런 자리까지 온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기대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3조 6천억, 영업이익이 1,860억 정도로 일단은 4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장이 일정 부분 매물출에 좀 부담을 느낀다면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는 실적과 가격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및 모빌리티 영역 성장이 계속 지속으로 성장이 되면서 B2B 사업에 대한 실적이 좀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무선 B2C 시장 안정에 따라서 비용이 좀 효율화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적에 일단 일정 부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일단 좀 수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LG 플러스 일단 시장에 부담이 느낀다면 낙폭 과대한 실적 개선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LG 유플러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